네, 안녕하세요, 진성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양평에 왔고요. 뭐가 아니라 참말벌인데 집에서 여기가 세력이 되게 좋네요, 생각보다. 지금 요거는 또 어디다 또 지금 제거를 해주고 온 데인데 지금 이게 세력이 이렇게 좋아졌어. 이 벌들이 세력이 장난이 아니야. 일단 이거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, 요거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. 자, 진사입니다. 오늘은 파주에 와서 지금 보니까 참말벌입니다. 참말벌인데 세력이 되게 좋네요. 요즘 벌들이 뭐 세력이 뭐 옛날 같지 않아서 되게 좋아. 그래서 좋아서 분들은 좀 가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다른 건 돕고 벌집은 못 꺼낼 것 같고, 일단은 이 벌이요. 일반적으로 이제 벌목을 입고 작업을 해야 돼요. 왜냐면 벌들 세력이 되게 좋아서 저희가 벌만으로 감당될 벌들이 아닙니다. 이거는 아는 누님이 크다고 저한테 주신 건데, 저는 이걸 이게 이중댓글이 되어 있어서 좀 뛰어버려. 야, 지금 잠옷 지금 또 엄마가 뜨더라. 이거 벌이 소방서가 와서 실량을 뿌려주고 가셨는데 소용이 없어. 저거는 또 금방에 또 하나가 있어서 이거 제거하고 또 넘어가야 돼. 이거를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놨어. 힘들어. 방어복이 옛날처럼 무겁진 않은데, 무겁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, 그냥 빼면 안 되는 거예요. 일정이. 좋고. 우리는 방어복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을 해요. 머리 세력이 좋아서. 일단 벌집은 못 뺄 것 같고, 벌집은 못 뺄 것 같고, 간단하게 처리를 해야죠. 제가 이 벌을
돈을 대는 바람에 살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올해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사이즈가 높은 사이즈인데 살이 쪄서 그런지 점점 안 맞아요.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태풍 오기 전날이라서 좀 낫긴 나요. 좀 때리고 좀 됐어. 이거 요거를 하려고 했더니 요거는 좀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하이바 한번 써보겠어. 일단 정리가 됐고 버리지고 제가 이제 페르몬 오프 하니까 좀 긴장을 해서 예예예 예. 오늘은 살 자체가 벌집을 해서 그래요.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. 벌집이 세력이 좋아지면 털 보네. 털 뭐야 털. 제가 이거를 벌집을 회수를 하려면 저 뜯어야 되잖아요. 뜯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뜯으면 일이 커져서 뜯지 않아도 완벽하게 되는 거죠? 제가 또 벌이 생기면 또 왔다 갔다 AS 받으래요. 내시경으로 보면서 죽인다고? 아니 집이 바로 뭐 바로 앞에 있네. 벌집이 바로 앞에 있어요? 예예. 문 열지 마세요. 지금 저 앞에서 나서 지키고 딱 그냥 딱 지키고 있어. 털보입니다. 털보.
찬발 버린 거 갖고 있을 건데. 보기도 힘들게 해놨네.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. 안에서 그냥. 지금. 소리가 들리시죠? 집이 다행히 바로 앞에 있네요. 앞에 있어서 지금 벌 떨어지는 소리 나오는 소리 이 소리는 비소리가 아닙니다. 벌이 지금 약 먹고 취해서 떨어집니다. 전번도 다 잡아드려야겠다.
좋은 거 지나갔어요. 우리 와우. 얘네가 집터를 잘못 잡은 이유다. 저기 털분데요. 털분 말거든요. 털분데 세력이 저거 되네. 저거를 지금 기존에 지금 이제 안에 있는 벌들 거의 다 죽였거든. 제가 신다리 안에다 때려가지고 벌집 바로 이거 겉에부터 있어요. 이게 이걸 뜯어서 벌집을 뺄 수도 있는데 일이 커지니까 제가 벌을 여기 한 번 더 해서 다 처리하고 홈으로 입구 다 막아버렸어요. 아직 안에 공간이 너무 많아서. 못 나와. 아니, 제가 지금 약을 쳤기 때문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. 저기 세력이 제법 되는 벌이에요. 한 2천에서 3천 마리 정도 들어가요. 근데 이제 벌집은 지금 한 3단 정도 되네요. 3단. 네, 중간 정도. 지금도 확장 단계. 이게 저게 한 보름만 지나면 저게 두 배에서 세 배로 불어나요. 그때는 막 벌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초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. 그냥 계속 보여요. 왔다 갔다 하는 거. 양이 많아져요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밀고 왔었고. 네. 그거 소용없는 게 뭐냐면. 아니야. 전혀 소용없더라. 그냥 뿌리고만 여기서 정신이 뿌리면 안 되고 저 안에 집 구멍 안에 있잖아요. 그걸 앞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는데. 그냥 뭐 해가리도 안 타고 그냥 밑에 그냥 낙스대에다가. 네, 그 사람도 그냥. 아니, 소방서 같은 경우도 이 벌 제거 자체가 이게 원래 그게 없어요. 없는데 시민이 위험하니까 헤드레인이긴 하는데 천장에 들어있는 거라 벌집이 안 보이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한 것만 붙어지는 거 떼는 건 아예. 예, 근데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벌을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다 잡아들이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나무에 있으면 안 올라가고 물로 싸요. 벌집은 떨어져요. 근데 뭐냐면 남아있던 벌들 있잖아요. 그 벌들이 또 세력이 또 그만큼 3,4일 정도 그만큼 또 곱게 돼요. 그 벌을 다 죽여야 되는데 벌을 죽이질 않는 경우. 여왕벌은 하나? 한 마리. 원래가? 네. 그래서 그 여왕을 잡으면 이제 더 이상 번식은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벌들이 또 집을 또 지으니까 또 문제죠. 저희는 오면은 벌 자체를 다, 벌, 뭐, 다 잡아요. 사실은 약으로 쓰니까, 한 9월달 되면 거의 무료로 제거를 해드려요. 벌집이 크니까. 지금 같은 경우는 벌집을 쓸 수가 없어요, 저희가. 그러니까 다, 그냥, 다 죽이고, 약치고, 그냥, 하다 보니까 경비가 발생합니다.
그래도 저걸 집 아무데나 들으면 뭘 아니에요. 생각 이 많은 집에서 여기다 벌 여기다 벌집을 자리 잡았을 때는 여기 자리가 커서 좋은 거예요. 아니 그냥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. 이 터가 다리가 좋은 거예요. 돈들은 이제 은퇴하고 저거 그냥 연금족인데. 그래도 건강하고 무탈하면 그거만큼 아이고, 감사하죠. 그래서 벌 들어온다고 이제 묘에 벌 있다고 막 사람들 다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 자리가 터가 좋으니까 벌이 있는 거예요. 옛날에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도 벌 같은 경우는 왕릉 같은 경우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 선정할 때도 거기에 벌집이 없으면 자리를 안 잡았어요. 이 벌을 한번 쏘이면 조금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생기나요? 이게 벌이 쏘이면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은 생기는데 병원 가셨죠? 네. 막 기드랭이 나고 호흡 곤란했어요? 아니요. 붓기만 하셨죠? 네. 그럼 괜찮아요. 쏘이고 20분 안에 뭐 붓기만 하셨다면 몸에 면역이 되신 거예요. 근데 저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게 사실은 독이요. 그 뭐라 그래? 그 염증 닦는 거 있잖아요. 염증 닦는 건 우리가 먹는 약으로 쫓아가지 못해요. 제가 저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장수말벌이라고 벌 이만한 거 있어요. 네. 그걸 쏘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. 무릎팍에 계시고. 저희 누님이 같이 잡는 누님이 있어요. 그 누님이 잡아가고 내려오니까 할머니가 막 쫓아오셔요. 벌 다 잡았어요, 할머니.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래요. 벌 한 방을 여기다 놔주면 안 되니. 봉침. 네. 장수말벌 여기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누리신이 15년 동안 병원을 다니셨어요. 무릎팍이, 양쪽 무릎팍이 애려가지고. 근데 여기 쏘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, 입원하고 나서 틀려진 게 뭐냐면,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. 이쪽만 아파. 근데 그게 맞는 게, 이게 사실은 저기 약으로도 저기 염증 잡는 약으로 쓰거든요. 봉독이. 그리고 이제 저거 당근류 같은 경우도 효과 되게 좋아요. 생각보다. 저게 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여기 집 이런 데 있으니까 해충이죠. 쟤네가 파리하고 모기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모르겠어요. 거의 50% 이상 여기 있는 모기 파리를 다 잡아주죠, 쟤네들. 그러다 가을이 되면 세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새끼들이 내기는 이게 한계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꿀벌한테 달려드는 거예요. 쟤네들 좀 보면 해충은 아닌데, 산에 있으면 이충인데, 사람 주위에 있으니까 사람이 쏘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. 엄청 아프더라. 아프죠. 자꾸 엄청 그 진통제 먹어도 소용 없죠? 네. 완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. 네, 저게 저 왜 그러냐 저 봉독이요. 한번 쏘이면 맨 처음에 쏘이시잖아요. 그럼 알레르기 없는 분들은 쏘이시면 그게 보통 4-5 시간씩 가요. 보통 4-5 시간 길게는 6 시간 가요. 진통제는 안 들어요. 살이 좀 개버리 먹어도 소용 없어요. 내가 몸에서 이겨내야 돼요. 그게. 근데 되게 웃긴 건 한번 쏘이고 나서 또 그 자리 그 주위에 또 쏘이잖아요. 그럼 그 전에는 한 4시간 갔잖아요. 그러면 한 2시간밖에 안 가요. 여기 걸렸어요, 여기. 아, 머리 뒤에? 가만히 머리카락. 그래도 알레르기 없으신 거예요. 저 알레르기 있... 이렇게 봤더니 피가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피가 나요. 그래가지고 얼른 소독 좀 일단 닦고. 그래도 그나마 머리는 통증이 울리기만 했을 텐데. 이런 게 쏘이면요, 진짜로, 제가 장수말벌에 한번 처음에 갈 때 쏘였거든요. 6시간 동안 답이 안 나와요. 개보리는 60알을 먹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. 나중에 알았는데 독이 페트로톡신이 돼서, 신경독 계열 독이 돼서,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. 내가 몸에서 이겨내면, 지금 쏘이면 한 10분, 15분만 친 걸로 알아요. 하도 많이 쏘여가지고. 내 친구는 쏘였는데. 뭐 폐탄 맞은 것이야, 아까. 어디 분인지도 몰랐대. 저거는 그래도 좁잖아요. 장수말벌 이만한데, 우리 차에 이제 차 들어가다가 쏘이잖아요. 모르고 쏘인단 말이야, 쏘이는데. 거짓말 아니라 뒤에서 오 한 번 하면서 깔기는 것 같아. 딱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. 이게 폭탄 맞은 거. 감사합니다.
아이고, 이래 자리를 잘못 잡아서 어떡하냐. 지금 곤룡이